여자 환자분 어깨 투 앵클 스프레인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해서 파열을 확인을 하고, 지금 열흘 돼가지고, 컴플리트 케어여서, 이제, 깁스를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볼로 이제 ATFL이 파열이 되면 발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빠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힐링이 되면, 이거는 보존적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나쁜 겁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더라도 이게 리덕션, 정복이 된 상태의 포지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직각 방향으로 최소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나서나 걸으라고 하기 때문에 직각보다 조금 더 뒤로 제껴져야 걷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슈피네이션 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서 아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가지고 얘가 조금 짧아진 상태로 이게 정복이 깁스가 감겨야 돼요. 그래서 자세는 중간보다 약간 뒤로 제껴진 상태에서 환자가 무릎을 안쪽으로 돌리게 하고 저는 발목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리게 하고 그래서 뒤꿈치는 뛰게 하고 뒤꿈치가 눌리면 이게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제가 C타입의 피겨의 캐스트를 감을 겁니다. 감는 방법은 환자분 힘 빼보세요. 예. 트윈 베스트라는 이제 자극이 덜 되는 이제 뭐 스타킷넷인데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3분의 2, 이게 진짜 3분의 1 잘라서 이제 한 겹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 아유. 자, 환자분 발목 뒤로 최대한 제껴 보실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환자분의 좀 노력이 필요해서요. 환자분 발목 최대한 제끼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데 접히지 않게 이렇게 살살 하고요. 발목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C타입을 할 때는 메델 말레올라하고 라테랄 말레올라 가장 프로미넌트한 부위 바로 아래까지 이제 솜을 감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고 나면 이제 팁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레올라를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아킬레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 두 번을 감아요. 그런 다음에 프로시말로 전진을 합니다. 한 번, 두번한 다음에 여기에 티비아 엔테르 보던은 여기 살이 빠지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담은 아프거든요. 거기는 접어서 이제 한 겹에서 세 겹, 다섯 겹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여기가 조금 튼튼하게 되고요. 발목 뒤로 제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메타타서 팔링지알조이드 디스탈까지. 그러니까 발바닥에 엔테리어 디스탈 패드는 다 덮으셔야 됩니다. 다 덮고 발등은 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등은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도 이제 다 노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고 이때 이제 우리가 4인치 합성 테스트죠. 파이버글라스 테스트를 이런 걸 이제 하나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감을 때 발목을 좀 뒤로 젖히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메디알 말레올라 쪽부터 메디알 말레올라 팁 디지털 팁부터 시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타르 말라고 해서 해도 되고 너무 꽉 조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그시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그시 감아서 프로시마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감은 다음에 마신을 이쁘게 처리하고 감고 너무 꽉 조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텍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메디알 말라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 라테랄 말라올라 모스트 프로미넌트까지는 커버링이 되게
커버링이 되게. 그러면 이 솜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됩니다. 자, 발목만 이제 뒤로 쭉 제끼시고요. 요것만 유지하시고, 여기서 한번 꼰 다음에 이제 발을 감쌉니다. 여기가 이제 MP 조인트, 메타타스 팔린지알 조인트 커버하고, 발바닥 패드는 다 커버하고, 메디알 쪽에 MP 조인트 커버를 하고, 여기서 또 한번 꼽니다. 꼬서, 이때 확 당기시면 안 돼요. 조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덮고, 얘를 덮는데 보면, 패드는 다 덮이죠. 그리고 MTP 조인트 라테랄은 커버됩니다. 메디알 쪽에 MTP 조인트 메디알도 커버되고, 돌숨은 이렇게 엽니다. 오픈을. 그래야지 환자분이 안 불편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꼽니다. 꼬아서 확 당기면 안 되고요. 자, 발목 뒤를 제끼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기본 틀은 잡힌 거고요. 이때 이제 몰딩을 시작을 하는데, 자, 라타나 말레올라 위하고 앞에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메델 말레올라 위하고 앞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몰딩 하는 거죠. 발 몰딩 해주시고, 그리고 아킬레스 텐던, 네, 이제, 메디알 쪽 홈 눌러주시고요. 몰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테랄 쪽. 그 다음에 여기도 메디알 쪽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아킬레스 텐던에 메디알 쪽, 메디알 말라올라 위쪽, 앵클 안쪽, 라테랄 말라 위쪽, 이렇게 해서 몰딩을 해주는데, 테나모스라고, 하이퍼 테나모스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은 요렇게 하시는데, 발 모양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크레스트가 나중에 살 빠지면 여기가 부딪히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큐트 앵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꽉 눌러주시고요. 평평하게 해주시고 여기가 산이 볼록 솟아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몰딩을 해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네요. 무릎 안쪽으로 살짝 들려보실래요? 저는 바깥쪽으로 살짝. 그럼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요 상태에서 몰딩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이 상태에서 몰딩을 하는데 이 발가락이 여기가 안쪽하고 바깥쪽이 눌리면 환자가 아파합니다. 요쪽하고 요쪽.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쿼드라앵글러가 되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환자는 발을 안쪽으로 돌리고 있고 무릎을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이쪽에 ATFL 있는 데가 이제 리덕션이 된 상태에서 캐스팅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지금 양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사이를 양쪽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메타타스 팔린자 조인트를 이제 사이에 껴가지고 벌리고 있는데 요걸 안 해주면 나중에 이쪽에 발가락을 아파합니다. 그래도 눌리지 않게. 요걸 해줘야 나중에 환자가 걸을 때,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할 때, 발가락을 뒤로 다 제껴줘도 안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아킬레스건이 있죠? 아킬레스건. 여기를, 손가락을, 하나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띄워줍니다. 아까 제가 여기를 눌러주고, 여기를 눌러주고, 안쪽에 여기를 눌러준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감을 때도 여기를 세게 안 감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띄워주면 환자가 이제 막 걸으면서 여기가 피부에 닿아서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띄워줍니다. 충분히 여기는 확보를, 공간을.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몰딩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몰딩을 하고 나면 바깥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그러면 뉴트럴보다 한 5도 정도 이제 도시프레션 되면 환자가 걷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손가락 하나 좀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로 몰딩을 해주고요. 아, 그러니까 여유를 공간을 남겨주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 피부가 안 쏠리거든요. 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숨은 쿼드랭귤라에서 스페이스 엄지발가 메타 퍼스트 피프트 메타타스 팔링자 조인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돌숨에 확보를 해줘야 환자분이 발가락 뒤로 다 제낄 때 환자분이 이제 풀 도시 프레션이 되면서 이 통증을 인핀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보시면 주름이 잡혀 있죠. 여기 주름이 잡혀 있다는 게 발이 여기서 이제 뒤로 빠지면 뒤로 리덕션이 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물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빠지죠. 뒤로는 상관없습니다. 발이 뒤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발이 앞으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블록킹 하는 게 이런 이제 발에 있는 캐스트 조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